자, 오늘은 문장력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문장력이란 게말 그대로 글을 매끄럽게 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어긋나게, 왜 되게 비문이라고 하죠? 문장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게 껄끄럽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저도 문장력을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 문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굳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글을 쓸 때도 있고 또 어떤 공적인 업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때더잘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문장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문장력을 기르는 방법은 바로 필사인데요. 필사를 하면 그 좋은 책의 내용을 필사를 하면 문장력이 좋아져요. 그런데 아무거나 필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필사하기 좋은 소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황석영 작가님의 산포 가는 길이고요. 단편 소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정희 작가님의 유년의 뜰인데 이건 중편 소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짧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황석영 작가님의 산포 가는 길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이 작품을 컴퓨터로 타자로 치지 마시고요. 종이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옮겨 쓰다 보면 문장의 앞뒤 구성이 잘 맞게 이제 좋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장력을 조금 더 보강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황석영 작가님의 산포 가는 길을 필사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필사한 노트인데요. 제법 두껍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필사를 했어요. 얘는 오정희 작가님의 유년의 뜰을 먼저 필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산포 가는 길을 이렇게 필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필사를 한 권에 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문장이 거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문장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됐어요. 문장 지적을 받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도 필사를 해보시면, 굳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쓰는 문장력이 훨씬 향상될 거예요. 이게 1차로 필사를 했던 날이고요. 이렇게 한 권을 다 했습니다.